비취업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가 4월 말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참여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욕구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찾아주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4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군구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소득활동 종합조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 일자리 또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연계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직업재활부로 문의하면 됩니다.